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찍다가 시원한 물 마시고 힘들게 찍는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너무 정말 화가 치밀기도 하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가? 제가 몇 번이나 지금 신문 보고 다시 찾고 이게 실화인가? 네, 아마 벌써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일대에 지어지게 되는 한중 문화타운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명 뭐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크기가 36만 평, 축구장의 170배 정도라고 하고요. 2022년, 내년이죠? 예,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중 문화 타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협력을 해서 만들게 되는 그 문화 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일단 중국 전통거리, 소림사 체험 공간,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과 명주를 판매하는 푸드존,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벌써 여러분 힘드시죠? 듣기가. 예. 한국 안에 지금 작은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네, 강원도가 지금 인민일보, 인민망,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얼마를 여러분 여기에 쏟아부었냐면요. 이게 원래는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투자비가 소요가 되었었는데, 1조 62억으로 투자비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호반의 도시 춘천에 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여기서 뭐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를 갖다가 정복하려는 그 중국에게 이런 땅을 주고 그리고 땅을 준다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뭐 문화센터를 만든다. 그것도 물론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터뷰를 했는데 마음속에 까는 1대1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대1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토지 문제나 인허가 문제, 자기가 지원하고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가 잘 자리 잡도록 돕겠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강원도지사가 실제로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가 잘 자리 잡도록 누가 돕겠다고요? 네. 강원도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중국에서 얘기한 줄 알았더니, 예. 최문순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1대1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1대1로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원차이나, 하나의 차이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육상과 그리고 해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쭉 만들면서 자신들이 어떤 경제 벨트를 만든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자신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한 70개국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어떤 건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실크로드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건데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1대1로 사업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천명을 한 건데요. 이 1대1로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국의 자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중국이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1조 62억 원을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려주는 거죠. 당연히 뭐 이거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한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중국의 어떤 기자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그 문화 타운을 형성을 하고 이거를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상환을 못했을 때는 그 부채를 다 갚아야 되는데, 못했을 때는 그 이용권을 중국에게 넘기게 되어 있는 그게 바로 1대1로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가시면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스리랑카라는 나라인데요. 스리랑카는 지금 항구를 중국에게 맡겼다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그걸 상환을 못해서 결국 항구의 이용권, 99년 동안 중국에게 이용권을 공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파키스탄은 지금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1대1로 사업 때문에 생긴 부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1대1로 사업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춘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강원도 사람들이 중국 타운이 생기면 거기 가서 막놀것 같으세요? 우리보다 더 나은 문화도 아니고, 예? 무슨 볼 것이 있다고 거기 가서 지금 놀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만 가겠죠. 근데 그런 지금 타운을 만들어서 이게 잘 될까요? 저는 중국인들도 사실 안갈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인들은 자기네 나라 가서 보지 뭘 거기 가서 또 체험을 하겠습니까?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에요. 해외 관광객이 와가지고 한국을 구경하러 왔는데 누가 지금 중국 타운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잘 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중국의 문화를 알린다. 그것도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을 알린다는 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잘안될것 같아요. 잘안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이용권을 중국에게 넘겨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3월인가?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착공을 했고,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해요. 지금 청원이 들어가서 20만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한 3일 만에 벌써 20만이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링크 걸 테니까 청원 좀 해주시고요. 아, 진짜 눈물 날것 같네요. 진짜 열받아서 눈물 나는 것도 또 처음이네. 아마 여러분들 똑같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똑같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그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저는 없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건설이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춘천이 그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경기도 바로 옆이고. 저도 춘천에 맨날 이렇게 MT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춘천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뭐 물론 북한이랑도 가까운 편이고요. 강원도니까. 그렇게 중요한 도시에 지금 우리가 중국의 땅을 내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군사적인 요지에다가 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주는 거. 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